계절의 시작과 동시에 바빠진 녀석들. 짝을 찾고 대를 잇는 것은 모든 생명들에게 부여한 자연의 명령이죠. 그리하여 긴 시간 동안 모아온 응축된 에너지를 번식기를 통해 쏟아내는 생명들. 나와, 알랑. 아이고, 나오려고 그러네. 응, 고개 들어. 나와, 나와. 생명이라는 게 참 기특하네. 어이구, 얼른 나와. 얼른 나와. 그래, 한 번 밀어. 청둥오리 새끼들 못지않게 기특한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. 물난리를 이기고 살아남은 애 반딧불이 애벌레. 다슬기를 보자 사냥 본능을 발휘합니다. 조심스레 다슬기를 향해 몸을 움직이는데요. 장수잠자리 유충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. 물속으로 흩어지는 작디작은 알들.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반딧불이의 꿈. 하지만 마냥 헛된 희생은 아닙니다. 한동안 잠자리 유충은 사냥을 멈출 테고 살아남은 애벌레들은 삶을 이어갈 테니까요. 물 밖의 세상도 녹록지 않습니다. 어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둥지를 누리는 누룩뱀. 지난 긴 시간 동안의 수고로 애지중지 키워낸 새끼들이지만 천적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붉은 머리 오목누니는 누룩뱀에게 네 마리 새끼를 모두 잃고 말았죠. 물놀이하러 가자. 산천이와 넘어져. 제법 자란 양태영 씨의 새끼 오리들. 지금은 물과 친해지는 훈련 중입니다. 마을의 친환경 농법을 전파하려는 양태영 씨 때문인데요. 이유는 모두 반딧불로 향합니다. 나비 중에 나비라 불리는 왕 오색나비가 신호라도 준 걸까요? 애 반딧불이 애벌레가 무트로의 여정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곳곳에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
냉혹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. 가까스로 목적지에 다다른 애벌레들은 흙을 옮겨 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. 이 방은 번데기로 지내는 동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. 20여일이 지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애 반딧불이. 이제는 짝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. 오리들에게도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.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시간인데요. 얘들아, 오늘 이름값 좀 제대로 해보자. 얘들 이름을 청경이로 졌어. 아, 청경이래요? 청경 지역에서 이제 애들이 잘... 얼른 해. 그래. 반딧불이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양태영 씨의 소망을 청정이들도 잘 알고 있겠죠?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. 금산 지역 청소년들의 외손주 재유리까지 합세했는데요.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. 여기다 붙여야겠다. 반딧불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무엇이에요? 반딧불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요? 네. 가로등이나 빛입니다. 그리고 차가 속력을 조금 긁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이쪽으로.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양태영 씨. 이 아이들만큼은 반딧불이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도록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습니다. 까만 밤. 별 내린 이 숲을 말이죠. 제일아, 너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? 반딧불이 보러. 반딧불이 보러 가는 거야? 자, 가자. 제일아, 저 반딧불이 좀 봐. 저게 뭐같이 보여? 별. 너는 별같이 보여? 나는 저게 보석같이 보인다. 자. 오, 잡았다. 오, 잡았다. 참 밝다. 봐, 보석보다 더 좋지? 네. 또 날아갔다. 자, 날아갔다. 오, 그래, 잘 살아라. 할아버지가 저걸 잘 지켜가지고, 응? 나중에 네가 커도 볼 수 있게 잘 보호할게. 나중에 너 와서 봐. 저기 간다. 잘 가. 잘 가.